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패션 유튜버이기 때문에 옷도 많이 받을 거고 많이 접해보기도 해서 쇼핑은 안 한다? 많이 보니까 더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3, 4월 동안 쇼핑한 아이템들 몇 그래서 오늘은 3, 4월 동안 제가 쇼핑한 아이템, 내돈내산 아이템들을 몇 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입고 있는 바로 이 제품이 쇼핑템인데요. KHR이라는 브랜드의 셔츠예요. 기본템 셔츠를 30만 원 이상을 사라? 강요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샀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기본템 셔츠는 사지 않겠다라는 다짐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셔츠는 사실은 남성분들에게 추천드리기보다는 여성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인데 왜냐면 사이즈가 좀 애매하게 나온다. 개인적으로 저는 셔츠 구매가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 여러분들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여성이에요. 여성의 몸매는 굵직이기 때문에 이 가슴팍 라인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셔츠가 많이 없어요. 조금 두꺼우면 좀 각이 서서 괜히 뚱뚱해 보이는 느낌? 근데 이게 80수 01도 굉장히 얇은 셔츠라서 그게 좀 덜하더라고요. 이런 셔츠 찾기 힘들거든요. 뭔가 입었을 때 오래 입은 셔츠 같은 느낌? 보이시나요? 퍼커링지고 막 오래 입은 듯한 느낌. 이게 처음 살 때부터 났거든요. 그래서 이 맛이 좋아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사이즈가 좀 애매해요. 제가 입고 있는 게 제일 큰 사이즈. 궁집자님이 마지노 선이랄까요? 궁집자 사줬어. 이어지는 체크 셔츠 쇼핑은 아울레가시의 핑크 체크 셔츠. 오버사이즈 실루엣으로 링클진 소재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아우터처럼 걸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다고 핑계를 대지만 할인도 조금 들어갔고 근데 내가 생일날 딱 앉았는데 컴퓨터 앞에서 욱해가지고 나에게 주는 선물! 하고 산 셔츠예요. 요즘 들어서 체크 셔츠 이쁜 거를 뒤지고 있는 중에 얘는 하나는 소장해야겠다 싶어서 소장을 한 거고 캡샤, 캡틴 선샤인의 체크 반팔 셔츠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비싸. 그래서 대체템으로 요즘 보고 있는 게 셔터, 르셉템버? 요 정도 브랜드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아는 거, 이쁜 체크 셔츠, 반팔 셔츠 아는 거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이쁜 건 같이 사야지. 다음은 사촌 오빠가 미국에서 키미야 나 한국 들어갔는데 뭐 필요한 거 없어? 해서 주문한 Honored Gift라는 브랜드의 옷이에요. LA 베이스 브랜드로 농구 선수 러셀 웨스트브룩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전개하는 브랜드. 농구만 잘하면 되지 뭐 옷까지 잘 만드냐? 사실 여기서 구매 추천 아이템은 바로 반팔 프린팅 티셔츠들인데 뭔가 오빠가 들어오는 김에 반팔 티셔츠보단 비싼 걸 사야겠다 싶어서 니트를 샀습니다. 면 니트이기 때문에 지금 좀 저녁엔 쌀쌀하거든요? 하나 툭 걸치기 되게 좋아요. 요것만 산 거 아니고 요색도 샀어요. 하나만 시키면 섭하니까. 약간 무드가 스토리 MFG 색감은 쓰되 좀 덜 히피스러운 느낌? 개인적으로 빈티지한 맛이 굉장히 이뻐서 반팔 프린팅 티셔츠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오빠 고마워. 다음에도 부탁할게. My best bad edgy. 그리고 이어지는 쇼핑템은 바로 놀라지 마요. 나누슈카라는 브랜드의 비건 레더 팬츠인데요. 나누슈카라는 브랜드는 헝가리 디자이너 산드라 산돌께서 전개하시는 브랜드인데 기본템스럽다가도 뭔가 세련된 포인트들이 들어간 옷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격이 착하지 않아서 눈팅만 하다가 아울렛에 갔더니 이 바지가 20만 원대? 비건 레더이고 굉장히 싼 티 안 나는 소재감,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야들야들하고 그래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봄, 가을 시즌 레더 팬츠를 진짜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나누슈카라는 브랜드 추천도 할 겸 사실 렌즈웨어가 진짜 이쁘거든요. 그래서 돈적으로 좀 여유가 되신다 하시는 분들께는 나누슈카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싶어요, 나도. 안녕. 자, 마지막 제품 두 개인데요. 제가 입고 있는 원피스, 엔폴드 제품인데 사실 얘네가 정가가 되게 비싸요. 막 170만 원 이런데 저는 아울렛에서 50만 원대의 겟. 아니 근데 이거 막 앞치마 같다 그래가지고 좀 속상했는데 이쁘지 않나요? 컬러 배색이 포인트. 그리고 다음은 이거 원피스 입고 이래도 되나? 이거 신발. 반스 제품인데 이렇게 막 이게 막 비쳐. 막 보일랑말랑 시스루 느낌으로 체커보이드가 이뻐가지고 구매한 반스 어센틱 라인이에요. 오렌지 살까 요거 살까 고민을 했다가 결국엔 그린을 구매했고 저희 스토커즈 옷장에는 그냥 기본 버전으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요즘 잘 신고 다녀요. 근데 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사실 헬스장에는 딱딱한 신발을 신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알았어. 그래서 그거 핑계 겸 구매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3, 4월 쿠팡맨 화이팅! 로켓 배송 화이팅! 짧아요, 짧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3, 4월 동안 구매를 한 몇 개 아이템들만 보여드렸는데 물론 이거보다 많이 쇼핑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패션 유튜버도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돈내산 컨텐츠 지켜봐주세요. 안녕. 얼마 썼어요?
말고도 많은데 많이 썼어요.